저는 벤자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지낼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8시에 일어나 하고 일에 가야 돼요. 아침에 먼저 이를 닦고 얼굴을 세수하고 나서 아침을 먹어요. 그런데 아침을 요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려고 해요. 저는 학년이라서 커피가 싸요.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이메일이 받았어요. 커피가 셔서 커피를 마시기 싫어해요. 저는 주스를 커피보다 더 좋아해요. 이메일이 쓰고 쉽지만 핸드폰으로 쓰지 못해요. 병원에 일하러 가요. 일 때문에 12시에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두에 피자나 타코를 먹어요. 피자를 먹어요. 안 맛있지만 사요. 30분을 피자를 먹었어요. 오늘 월요일에서 수업은 없었지만 선생님하고 말씀해야 해요. 이 수업한테 공부를 할줄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 버스로 가요. 제 선생님을 학교에 공부를 가르쳤어요. 숙제가 어려워서 선생님하고 말씀하세요. 숙제를 알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1시밖에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 제 친구 수업을 끝나서 친구를 만나요. 저는 친구하고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친구가 바빠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까요? 미안해요. 저는 너무 바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도서관 말고 영화점에 버스로 갔어요. 2시를 무서워하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팝콘하고 콜라를 먹고 마셔요. 영화를 끝나고 친구 없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세일이 있어서 옷을 샀었어요. 책도 백화점에 사요. 다음 학기에 저는 12개 학점을 들을 거예요. 다음 학기 수업이 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책을 샀어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경기장에 운동하러 가요. 한지를 운동하고 나서 경기장에서 샤워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요. 저녁을 만들고 싶었지만 요리를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요. 김치찌개하고 모바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없어서 음식이 비싸요. 돈이 없어요. H마트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H마트에서 쇼핑을 했어요. 내일 음식을 요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수요일은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아침에 시간을 보통 없어서 요리하지만 식당에서 아침을 사요. 하지만 식당 음식은 맛있지만 비싸고 안 좋아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H마트에서 집까지 걸어요. 15분 걸려요. 제 집에서 한시를 숙제를 해요.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서 숙제가 너무 쉬워요. 숙제하고 나서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고 나서 자를 준비해요. 9시나 자요. 좋아해요. 내일 저는 가족을 식당에 만나고 갈비를 굴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우리 같이 노래방에 갈 거예요. 내일이 제일 재미있을 거예요.